2000년 마지막 헬로루키 때 막차를 타가지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요. 지원 곡들이랑 지원한 사진이랑 온라인에 항상 그 지원하는 거를 바탕화면 한쪽에다가 항상 깔아놨었거든요. 폴더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지워도 된다는 사실이 제일 기쁘더라고요. 뭔가 좀 대중들한테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인간에게는 어찌 보면 되게 좀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광활한 자연, 대자연 이런 것을 표현을 하려고 가장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. 어두운 면이나 뭔가 좀 다들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안아줄 수 있거나 뭔가 이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을 좀 표현하고 싶고 어떤 슬픔이나 약간의 어떤 텅 빈 마음 같은 거를 봤을 때 그런 걸 가지게 되었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또 것에서 아름다움을 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다 해서 그 약간 다른 사이드에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게 저희 좀 주된 테마인 것 같습니다.